이야. 자, 여기 뽀얀 뱃살부터 먼저 먹어봐. 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식감에 세상 근심 다 녹아내린다니까. 야. 녹는다, 오빠. 야. 와. 야, 여기 묵은지랑 회랑 같이 먹어봐. 기가 막히다. 깜짝 놀란다. 아, 나. 자,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.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네. 자주 먹어요? 아, 그 민어 껍질이랑 같이 먹어봐. 올려서. 아, 되게 맛있네. 아우, 야. 야, 근데 불에는 왜 안 먹어? 옛부터 이 민어가 1,000냥이면 불에가 900냥이라고 했어. 이걸 먹어야 민어를 먹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. 아니, 생긴 게 좀 이상해서. 뭐? 생긴 게 이상해? 이 불에는 말이야, 이 자식아. 또 설교 시작이네. 불에는 한 마디면 돼. 이게 그 남자한테 꽉. 근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정색하면서 썰 푸는 거 그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? 뭐 말 때자마자 뭐라고요? 이유식은 주는 대로 먹으라고요? 이런 거 아니죠, 엄마 앞에서? 설마 그럴 리가...